메리 크리스마스.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곳 경북 봉화군 분천역에 도착하면 그곳이 산타 마을이다. 분천역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이 출발하는 역으로 항상 사람들이 붐비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전에 열차 운행을 확인해 봐야 한다. 산타 마을에 들어서면 한쪽은 상가, 한쪽은 크리스마스 테마의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분천역 산타 마을에 어서 오시게. 루돌프 사슴코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배달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으시다. 잠시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귀여운 아기 흰 호랑이 모습의 기관차가 빨간색 객차를 이끌고 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일반 열차와 다른 독특한 외관과 내부의 좌석은 주변의 백두대간 협곡들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큰 창과 함께 잘 배치해 놓았다. 낙동강 물줄기가 빚어낸 협곡의 비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진다. 자동차로 여행해서는 절대 볼 수 없다. 오직 V트레인 백두대간 협곡열차에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풍광이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광은 오로지 기차를 타야만 만날 수 있다. 비동역과 양원역, 승부역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여행자들이 힘들게 예약해 백두대간 협곡열차를 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열차가 출발하는 봉화 분천역과 태백 철암역에는 설렘과 기대로 들뜬 여행자들로 늘 붐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역인 양원역은 하루 4회 봉화 열차가 정차하며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기차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주민들의 끈질긴 염원 끝에 영동성 개통 몇 년 만에 작은 원곡 마을에 기차가 정차하게 되자 주민들은 직접 승강장, 대합실, 화장실 등을 만들고 이정표를 세워 지금의 양원역을 만들었다. 협곡의 비경은 승부역에서 양원마을에 이르는 구간에서 절정을 이었다. 태백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흘러가는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V트레인도 협곡의 속살을 쓰다듬듯 달려나간다. 돌아갈 때는 분천역까지 가지 않고 중간 비동역에서 내려서 약 4km 정도의 트레킹을 하며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느릿하게 걸으며 느껴보고 싶었다. 트레킹을 즐기는 여행자라면 양원마을에서 비동마을로 이어지는 체르마트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스위스의 빙하 특급 열차가 출발하는 체르마트역과 분천역이 자매결연을 맺으며 새롭게 이름을 얻은 체르마트 길은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이다. 협곡의 물소리를 친구 삼아 두 발로 직접 걸어보는 것도 좋다. 약 4.2km 구간으로 길지는 않지만 계곡과 산길이 이어지며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월 말 겨울이 다가기 전에 산속 마을이라 그런지 아직도 군데군데 눈이 남아있고 강가에는 얼어있는 모습이 조금은 생소하게 다가왔다. 소수서원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백두대간 협곡열차로
편안하게 느낀 자연을 돌아보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부대에게 잠시 빌렸으면서 잘 보존하며 물려줘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였다.